네, 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건물들 작년 매각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번 그 신사역 8번 출구에 있는 건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압구정역에 있는 건물주가 그 매입을 한 걸로 판단되고요. 아마 병원, 성형외과 병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잠원동 11-6번지입니다. 2021년 3월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10월 달에 잔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7개월 정도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계약 당시는 상층 부가주택, 그래서 상가주택이었는데 잔금 때는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뀌어서 올근생 건물이 됐습니다. 왜냐? 주택으로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있고 가구수가 주택수가 많아지면 종부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매수자분들이 올근생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사례이고요. 또한 잔금 이후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상가 건물로서 임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잠원동 11-5번지이고요. 작년 4월, 2021년 4월에 260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그 소유하는 회사는 인터넷 방송업체,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원체 이 건물의 용도가 상층부는 여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매입 이후에 업무시설,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은 전층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면 도로가 아주 넓어서 쾌적하게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장게장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잠원동 같은 경우는 전에 건물 철거 도중에 여기가 무너져가지고 이 지나가던 차를 덮쳤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최근에 광주에서도 아파트 외벽 공사가 정말 일군 시공회사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멈추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심하게 되죠. 네, 이번 사례는 1층에 지금 세븐일레븐 있는 잠원동 22-20번지 사례이고요. 평당 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뭐 사신 분은 도곡동에 사시는 개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평당 1억 5천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뒤에 제 고객분도 계시는데 나도 이제 그 금액 이상으로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거래가 되면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네, 지금 이 건물은 프로 간장게장이죠. 이 신사역 잠원동이 간장게장 골목으로 불리게 된 데도 프로 간장게장이 1등 공신이 아닐까 할 정도 유명한 집이고요. 지금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 자리는 한성돈가스 자리였어요. 아, 돈가스 맛집이죠. 거기 사장님 그 앞에서 그 높은 그 뜨거운 열을 참으면서 고열에 그 돈가스 튀기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일대가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잠원동 38-8번지이고요. 2020년에 50억에 거래됐던 게 2021년에 69억 5천, 약 70억. 그러면 시세 차익이 19억 5천 정도 본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특징은 이 부동산은 자류형 토지예요. 이렇게 보면 도로에서 안으로 쑥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강남에서 이 구역 정리를 하면서 뒤 토지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입도를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사동이라든지 논현동이 꽤 많습니다. 매수자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데는 또 불편함은 있지만 거래하는 데는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보고 거래됐던 그러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뒤편에 보이는 거는 잠원동 28-2번지, 6번지, 8번지 일대인데요. 지금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죠. 21년도 거래 사례로 나타나긴 하는데 정작
매입은 20년에 했고요. 그 주체는 논현 역세권 개발 회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논현역 주변 이 잠원동하고 신사역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는 또 덩달아서 인구가 따라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이 또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오늘은 잠원동 2021년 매각된 사례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잠원동은 경부고속도로가 만약에 지하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바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도요, 더 좋은 정보로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지역 계속 찾아다니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